현악기는 튜닝을 해야 되잖아요. 줄을 맞출 수 있는 튜닝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조일기들이 참 좋아요. 이 전자조일기인데 이것을 켜놓고 돌리면 6번 줄, 5번 줄, 줄 번호까지 나오면서 정확하게 조율이 될수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그냥 이걸 보면서 조율할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좀 겪습니다. 줄을 끊어먹기도 하고. 이게 없으면 스마트폰에 어플, 조율 어플 있어요. 그 조율 어플이 메트로놈까지 겸해 있는 어플들이 있거든요. 이 메트로놈도 필수입니다. 음악은 가장 기본적인 게이 박자 리듬이에요. 선율이 없어도 리듬만 있으면 사람들이 즐겁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게 음악의 가장 기본 필수 요소거든요. 그리고 메트로놈과 아주 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일정한 정확한 박자감각과 또 리듬을 다룰 수 있는 박자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이 왼손은 계속 일정한 비트로 지금 이걸 따로 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얘가 지금 별개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또 달라지네요. 예. 이거 하면서 뭐 다른 짓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데 제일 먼저 가슴 속에 메트로놈이 하나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기타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메트로놈을 쓰지 않고 박자 개념 없이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쉽게도 1년, 2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본인이 기타 매니아인데 너무 박자 개념이 없어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으려면 메트로놈은 반드시 친해야 합니다. 항상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연습하실 때도 메트로놈을 기본기 연습하실 때는 메트로놈을 켜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도록. 심지어 남의 음악이 나와도 내 안에 메트로놈이 저절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네일 아트? 맞아요. 근데 이제 클래식 기타 하시는 분들에게 필수품이라 이게 이거는 지금 3버퍼예요. 이게 조금 이것도 고운 거예요. 이건 이제 가는 게 아니고 다듬는 거죠. 이걸로 다듬고 그다음에 더 곱게 다듬고 최종적으로 이걸로 광을 내서 번쩍번쩍하게 해주셔야 이 나일론 선과 손톱이 서로 마찰되면서 고운 소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곱게 연마되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소리 아주 거칠은 소리가 납니다. 듣기 싫어요. 그리고 손톱 나중에 손톱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자의 타연 방법과 자세 그리고 손톱 모양에 따른 이 모양 내기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필수품입니다. 근처 어디 화장품 가게 가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이거 주문하시면 그냥 많이 놓고 쓰세요. 저는 이거 하나면 뭐한 2주일 쓸까? 그렇게 많이 쓰지 못해요. 지금 너덜너덜하죠. 벌써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이거 소모품입니다. 이것 말고 이제 거칠은 버퍼가 있어요. 이것보다 아주 거칠은 거. 그것은 손톱이 많이 길었을 때 손톱을 또 길이를 갈아내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것으로 갈아내고 모양을 만들고 이것으로 연마해서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손톱 관리 용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준비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교본이 있어야겠죠? 처음부터 막 곡치시려고 하는 사람 없겠죠? 자, 교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고지식하게
칼카시 기타 교본 우리는 그때는 없었어요. 교본이 그런 것밖에. 예.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그 칼카시 기타 교본 가지고도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쳤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의 성향은 좀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용 기타 교본이 있어요. 쉬운 것. 활자도 커요. 이러한 쉬운 교본들을 우리 학생이 막 낙서를 해놨네요. 쉬운 교본들을 얇고 이러한 교본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바로 이제 저런 건데요. 왜냐하면 얇으니까 빨리 한 권이 끝나는 성취감도 있어요. 그 대신 단점이라 하면 이제 얇다 보니까 빨리 끝나고 나서 또 다음 권을 하면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한 복습을 사실은 몇번또 해야 되는데 복습을 별로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빨리 어떤 단계로 올라갔지 사실은 그 단계를 좀더 밀도 있게 많은 연습들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저러한 교본에 마치 피아노의 그 한 온을 첨가해서 하는 것처럼 다른 기본적인 음계 연습이라든지 아르페지오 연습을 많이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본인이 연습하시든지 선생님이 또 지도해 드리는 것을 기본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병행돼서 나오는 쉬운 곡들, 초보자들에게 맞는 수준에 맞게 편곡된 우리가 잘 아는 음악들도 있겠고요. 네, 그런 것을 많이 연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교본이 준비됐으면 이제 연습에 들어가야겠지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